이번 동영상은 아이들 핀입니다. 핀으로 사용해도 좋고, 밋밋한 단색 티에 포인트로 달아주어도 아주 이뻐요. 꽃을, 꽃하고 나뭇잎을 떠줄 건데, 필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이렇게, 실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녹색 실은 꼭 있어야 되겠죠? 녹색 계통의 실은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 실들은 꽃심을 넣어줄 조금 짙은 거 아니면은 옅은 거를 안으로 넣든지 요건 서로 색이 틀린 게 좋겠어요. 조금씩 갖고 있는 실들 요만한 딸이면 돼요. 이제 떠보겠습니다. 이걸 떠보겠는데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쪽도 눈여겨봐 주세요. 우선 이 노란색 개나리 노랑 요 노랑을 먼저 떠보도록 하겠어요. 요런 저는 이 바늘 꼭지가 동그래서 이 꼭지에다 감아주는데 없으신 분은 요 정도 크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 플라스틱 스트롱 있잖아요. 그런 거빈 이렇게 굵은 거 스트롱 그런 것도 뭐 되고 또 뭐가 있나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요 정도. 이거 한 열 번 조금 넘게 이거 지금 돌린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해서 기억이 없네요. 하지만 이거는 몇 번을 돌리든 너무 요거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되고 10번 이상만 돌려주시면 돼요. 10번에서 12세 번. 그럼 요 가운데다 바늘을 넣어주고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빼주시고 이렇게 뺐어요. 뺐으면은 한 코를 떠주세요. 하나 다시 바늘을 넣고 둘 12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를 뜨셨으면 처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요게 처음 코예요. 그쵸? 12. 처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잘안 빼져요. 조그만 거라. 네. 이렇게 떴으면 실을 끊어주시고 돌려서 이렇게 실을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이제 꽃잎을 떠줄 겁니다. 꽃잎 하나,
하나, 둘, 셋, 넷.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체인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이렇게 6개의 홀이 생기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은 슬립으로 해준 다음에 옆에 홀, 이제는 시작홀로 들어갑니다. 시작홀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다 똑같이 6개를 그렇게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셋.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다음 홀,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셋,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다음 홀,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셋.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셋.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5개 꽃잎,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셋,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이쁘게 꽃잎이 생겼습니다. 꽃잎이 생겼으면 잘라주셔야죠. 요거는 매듭을 해주신 후에 밑 쪽에다 뒤에다 감추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 요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잎을, 요 잎을 떠줄게요. 일단 매듭을 하나 만든 후에 체인을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넷 코를 뜨고 나면 마지막 코한 코에는 세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세개 중에서 요 가운데 코는
계속 늘려줄 겁니다. 첫 번째 단은 안 늘려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에서는 늘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코에 한 코, 또 다시 한 코, 한 코, 한 코, 이렇게 들어가면 맨 마지막 코한 코가 남습니다. 이한 코에는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렸어요. 돌려주시고, 체인 하고, 요번에 V자 있죠? 이 V자 있으면 이게 앞에 루프고, 요게 백루프, 뒷루프예요. 그럼 뒷루프로만 잡아서 계속 떠줄 겁니다. 뒷루프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요게 첫 번째 단 돌아간 거고, 이게 두 번째 단 돌아갈 거예요. 두 번째 단 돌아가는 건 그냥 쭉 그냥 한 바퀴 떠 주세요. 그냥 이렇게 뒷루프만 잡아서 떠주세요. 떠주시는데 지금 여기 한 코가 남았죠. 한 코를 빼놓고 한 코는 안 뜹니다. 돌려주세요. 체인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잡아서 셋, 가운데에 세 코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코 뜨고 맨 마지막 코 요거는 남겨주시고 돌려주세요. 한코 뜨고 뒷루프 잡아서 여기 다시 늘려주세요. 세 개, 뜨고, 맨 마지막 한 코는 놔둔다 그랬죠. 여기 뜨지 마시고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또첫 컴부터 잡아서 떠주는데 가운데 와서 끝내주세요. 이게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한 매, 두 매를 떠주세요. 만일 아직 코바늘에 서투신 분들은 뒷루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푹푹 찔러서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한코 놔두고 다시 돌려서 한코 놔두고. 그런 식으로 뜬다 하는 것만 아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푹푹 눌러서
떠도 요렇게 잎이 요렇게는 나와요. 요건 제가 한번 그렇게 떴을 때는 어떻게 나오나 하고 알려주려고 하나 떠놓은 거거든요. 요렇게 나와요. 이게 뭐가 틀리냐? 여기는 층계처럼 이렇게 딥루프 잡으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럴 때 앞루프 그냥 푹푹 찔러 넣어도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아, 딥루프 잡기가 어렵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푹푹 찔러 넣어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매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매를 더 떠서 여기다 달아줄게요. 그럼 조립을 해보겠는데요. 본드로 그냥 붙여도 되지만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일단 잎을 어디쯤 어떻게 붙일 건지 이렇게 한 바늘씩만 꿰매주세요.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꿰매는 거지. 그쵸? 또 옷에 달려면 어차피 꿰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엮어주면. 이렇게 해서 민자 티에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지, 뭐, 이거는 꽃잎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시고, 일단 이거는 머리핀으로 사용한다 했으니까, 이런 실리콘청은 뭐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6이네요. 어디에 쓰든지 하나씩, 만일 없대면, 하나 구입하세요. 너무 싼 거는 금방 고장 나니까. 이렇게 핀이 완성됐습니다. 이쁘죠? 녹색 잎이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이뻐요. 이렇게 핀을 만들어서 아가들 머리에 꽂아주든지 아니면 옷에 민자 옷에 해주든지 덜어주든지 하세요. 실이 정리가 안된게 있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